올라오자마자 꽃송이 버섯 하나를 봤어요. 24년 올해 첫 꽃송이 건조가 아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하나 작은 꽃송이가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는 제법 먹을만한데요. 여기 발의 열매가 엄청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달콤한 발의 열매가 곧 익으면 맛있게 먹을 게요. 와, 달에 자연산 달에 저 위에도 있고요.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저 위에도 있고요. 여기 동자꽃의 전설을 아시나요? 동자선과 큰선임의 전설이 슬프게 쓰려 있는 동자꽃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 큰 참나무 아래에서 큰선임을 기다리는 동자선의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도덕을 발견했습니다. 엄청 크네요. 그리고 저쪽에도 도덕이 보이고요. 작은 도덕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도덕이 있고요. 도덕도덕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적송들이 우람하게 쓰이는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해가 났다, 구름이 났다. 해가 났다, 구름이 났다. 그러고 있네요. 바람은 불고요. 오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서리버섯이 달려 있습니다. 아직은 어리고요. 한참을 더 자라야 합니다. 이래도 5, 6년은 자란 거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5, 6년은 더 자라야 먹을 사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저 바위에 보이시나요? 저기에도 서리버섯이 더덕더덕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10년 더 키워야 됩니다. 이 말구버섯이 어린 게 하나 보입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습이 많아서 채취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두고 갈게요. 꽁의 다리가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계곡 옆에. 물이 맑고 엄청 깨끗합니다. 와, 예쁩니다. 꽃송이가
아직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썩은 구석이 저 사이에서 꽃송이가 엄청 크게 올라오고 있네요. 쫙 속에서부터. 와, 진짜 크네요. 그리고 여기도 꽃송이가 하나 달려 있고요. 저 뒤에도 작은 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야, 올해 24년 두 번째 보는 꽃송이입니다. 송이버섯을 하나 봤어요. 죽은 나무에서 딱 붙어서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사이즈도 넉넉하니 아주 크고 좋습니다. 꽃송이버섯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와, 사람이 뇌를 닮은 꽃송이버섯.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면역력 증강에 아주 좋습니다. 이것을 소불고기를 해서 볶아 먹으면 너무나 맛있습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나무가 침전수림이 쓰러진 밑둥에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꽃송이버섯이 처박혀서 이렇게, 와, 자라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1kg가 넘겠습니다. 1.5kg는 될 것 같아요. 저 속에까지, 아우, 파리들이 달라붙어서 미치겠네. 와, 엄청나 큰 사이즈입니다. 이거 보시겠어요? 와, 대박입니다. 이거 엄청난 큰 사이즈. 와, 나무. 와, 이게 뭡니까 이게? 와, 오늘 대박 쳤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와, 우와, 우와, 싱싱하고 지금 탱탱합니다. 이거 최고입니다. 와, 금방 영상 찍은 꽃송이버섯 채취해서 보니까 채취하기도 힘들었어요. 이거 너무 커서. 와, 이 자태를 보시렵니까? 와, 향도 끝내줍니다. 와, 대박입니다. 원래 첫 꽃송이버섯이 대박입니다. 와, 사랑스러운 꽃송이버섯 최고입니다. 자, 여기 가다가 꽃송이버섯을 또 하나 봤습니다. 와, 오늘 대박입니다. 어프로치가 4시간이었고요. 1시간만 산행하고 지금 3시에 비예보가 있어서 가야 됩니다. 와, 이거는 너무너무 상태가 깨끗하네요. 서불고기 해먹어야 되겠습니다. 달달 볶아서. 침엽수가 좀 어린데요. 이거 어린 데서 꽃송이버섯이 이 바닥을 밀고 지금 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탱탱합니다. 이거 축구공보단 작지만 엄청 싱싱하네요. 와, 싱싱한 꽃송이버섯을 이번에는 너무너무 깨끗하네요. 하나를 또 봤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탱탱탱탱탱탱탱탱탱 보았습니다. 탱탱탱탱. 감사합니다. 여기 꽃송이버섯 사러 왔다가 대박 났습니다. 키로에 350만원, 400만원 하는 뽕 상황버섯을 봤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여기에 이쪽에 또 황금빛의 뽕상이 또 있고요. 또 한 바퀴 돌면은 이게 뽕나무입니다. 여기 또 황금빛의 뽕상이 또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뽕을 보러 온 게 아닌데. 와, 어젯밤에 꿈자리가 좋더니 잠을 3시간 자고 왔는데 뽕상을 봤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른 나무에 뽕상 달린 걸 또 봤습니다. 저 어린애들도 크고 있고요. 유생들도 뽕상황 대박입니다. 적석들이 우람하게 써 있습니다. 너무나 깊은 산속이고요. 이제 산을 두 개를 올라가서 하산을 해야 됩니다.
비가 오기 전에 가야 됩니다. 첩송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쭉쭉 뻗은 첩송. 저는 첩송을 좋아합니다. 가족들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린 아기 도리가 네 가족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산나물 꽃들이 한참 피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산입니다. 와, 시원하게 내려옵니다. 폭포물 쪽에. 노루오줌이 색감이 참 예뻐서 저는 좋아하는 야생화예요. 저기 예뻐.